샤오미 선풍기 5세대입니다. 작년에 샀는데 이거 뭐 기능적으로 설명을 하나 드릴 게 있어가지고, 원래는 샤오미 선풍기 리모컨에는 단수도 1, 2, 3, 4단밖에 안 되고 뭐 소리가 나게 하고 안 나게 하고 이런 게다안 돼요. 대신 어플을 깔게 되면 이게 되는데, 어플을 설치하게 되시면은 이렇게 기능적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. 현재 지금 템퍼처, 지금 온도가 몇 도인지, 그리고 습도는 얼마인지, 이런 게다 나와요. 이런 게다 나오고, 그 다음에, 보시면, 또 이렇게, 모드 설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. 어떤 모드냐? 이제, 스피드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게 1부터 100까지 다단화되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좌우, 각도를 30도, 60도, 90도, 120도, 150도. 좌우 회전은 그렇게 할 수도 있고, 위, 아래 회전도 35도, 65도, 95도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신기하셨나요? 또, 신기한 게또 뭐냐면, 그 다음에 요 보시면은 이 딜레이 턴오프인데, 이몇 시간 뒤에 이제 끄게 해주는 기능이에요. 이 기능도 12시간까지. 1분부터 12시간까지. 1분부터 12시간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. 그 밑에는 28도, 내가 설정해 놓은 온도가 28도인데, 28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자동으로 켜지는 기능입니다. 신기하죠? 그리고 그 온도보다 집안 온도가 낮으면 꺼지게 하는 기능도 있어요. 좀 재밌는 것 같아. 그리고 또 다른 기능이라면, 인디케이터라고 그래가지고 선풍기 뒷면에 버튼이 있잖아요. 거기에 램프에 불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같은 경우는 들어오게 한 거고, 그 다음에 소리가 나게 하고 안 나게 하고, 그 다음에 버튼을 눌러도 눌리거나 아예 안 눌리게 하는 기능, 이런 기능들이 있으니까 꼭 어플로 사용하셔야지 좋습니다. 샤오미 5세대 선풍기였습니다.